안녕하세요. 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 정혜경입니다. 엄청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죄송해요.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라방이 생기다 보니 정말 이걸 찍을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턱없이. 자, 오늘은 정말 제가 시간을 정말 빨리빨리 내서 진짜 최대한 많이 찍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체크아트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 이번에 새로 러프젤이 7종이 새로 나왔어요. 그래서 그 러프젤을 이용한 진짜 간단한 체크아트. 너무너무 쉬워서 진짜 샵에서 따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하시긴 하시는데, 또 사람들이 또 놀러를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또 기분 전환한다고 네이샵에 또 1대1로 관리를 훨씬 더 많이 받으러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샵이 뭐 불황이다. 뭐 이런 거는 또 다른 것 같아요. 자, 컬러를 우리 다이아미젤. 31번을 발라주시고요. 한 40초 정도 큐어를 꼭 해주신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투콧 한번 더 바를게요. 러프젤은 위에다가 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탑을 안 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한다고 가정을 해도 되고 안 한다고 가정해도 되죠. 상관없어요. 어떤 거든 다 괜찮아요. 지금 헤어샵에 손님이 계셔가지고 조금 잡음 들리는 거는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큐어를 할게요. 큐어를 하고, 자, 우리 러프 RD 있죠? 요거 RD. 이 아이가 약간 요렇게 변했어요. 그전에는 좀 많이 찐득한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좀더 이렇게 변형이 돼서 잘, 공기 중에 원래 잘 굳기도 하고 그랬는데, 굳는 거 전혀 없이 또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질감이 좀더 부드러워졌기 때문에 기존의 러프젤을 사용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사용하시기 되게 편하실 거예요. 자, 5호 브러쉬로 바를 건데요. 5호 브러쉬 클린을 해주고요. 깨끗하게 브러쉬를 클린을 해준 상태에서 이렇게 휘휘 저으면 이렇게 몽글몽글 풀리는 느낌이 딱 있으세요. 그래서 그전보다 훨씬 더 편하게 떠지죠. 그전에는 꼭 스파츌라로 떴어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몽글몽글 한 아이를 빙글빙글 돌려서 꼭꼭꼭 이렇게 찔러주세요. 꼭꼭 찔러주시고 브러쉬를 양쪽 면을 적시게 되면 훨씬 더잘 발리는 건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죠, 이제.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주신 다음, 자, 꼼꼼하게 루프를 발라주고, 원장님. 음악 좀 넣어주세요. 음악을 모르고 제가 안 껐네요. 해주고 살짝 발라주세요. 이렇게 살짝 발라주고 원컷 했죠? 이렇게 그냥 진짜 터슬터슬한 요 느낌에다가 그대로 큐어를 1분에서 1분 30초 정도 해주실게요. 자, 그 사이 우리 펄을 넣어도 되고 펄을 안 넣어도 되는데 이번엔 펄을 안 넣고 하는 그냥 진짜 간단하게 할수 있는 체크 보여드릴 거예요. 자, 원콧 하고요. 자, 1분 큐어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런 다음 한번더 큐어가 엄청 빠르거든요. 그래서 막 굳이 엄청 막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1분은 무조건 해주셔야 돼요. 알갱이가 원체 있는 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쭉 당겨두시면서 발라주시면 사이사이에 진짜 끼어 들어갈 그런
러프젤은 다 껴서 들어가줘요. 이렇게 알갱이가 조금 크죠? 이렇게 이렇게 주고 쭉쭉 내려주시고 자 이렇게 그러면 터슬터슬터슬터슬 해줬어요. 그리고 큐어를 바로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우리 유코 브러쉬를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나온 저희 롱 스트레이트 브러쉬 사용을 하셔도 돼요. 근데 롱 스트레이트 사용하셔도 되고 2호 사용하셔도 되고 6호 사용하셔도 되고 어떤 것든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스트레이트 브러쉬는 다음번에 제가 보여드리기로 하고 포니젤로를 이용해서 2호 브러쉬로 하는 거를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2호 브러쉬를 가지고 양옆으로 이렇게 적셔주고요. 이렇게 적셔주고 자, 그런 다음에 체크를 여기다가 이제 그려볼 건데 가로로 그리는 게 아니라 세로로 해서 중간에 너무 양을 많이 하시지 마시고요. 쓱쓱쓱쓱 이렇게 끝으로 그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일자로 조금 두껍게 약간 두께가 약간 있도록 그려주세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냥 살살살살 걸리는 정도로만 그래서 끝쪽에 양을 정말 작게 작게 해서 포니젤로를 찍어주셔가지고 그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아니면 내가 이렇게 그리기가 어려우면 이렇게 쳐도 되겠죠.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쳐줘도 돼요. 이렇게 쳐줘도 되고 이제 6호 브러쉬로 하셔도 되고 2호 브러쉬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가쪽 여기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에도 이렇게 콕콕콕콕콕콕콕콕콕 이렇게 찍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니트아트 만들 때 사실 이런 체크를 그리기가 이런 터슬터슬한 느낌을 그려내기가 사실상 너무 어렵잖아요. 그쵸? 근데 러프젤이 바닥에 있음으로 해서 이런 체크가 너무 쉽게 그려진다는 거 그게 진짜 장점이죠. 그죠? 하고 또 이렇게 이렇게 그쵸 자. 체크를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려주면은 진짜 따뜻한 느낌의 체크 진짜 되게 쉽게 그냥 완성이 되잖아요. 그쵸? 자, 여기다가 팝을 이제 바를 거예요. 펄을 하면 더 예쁘겠지만 팝을 이제 하고 또 우리 그 다음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해준 다음에 여기다가 베이직 실을 발라서 사이사이에 메워줄 거예요. 이렇게 메워주고 그럼 바닥에 내가 굳이 막 뭔가 그 체크의 느낌을 넣으려고 하지 않아도 체크의 느낌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코팅을 해주고 그런 다음 큐어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울퉁불퉁할 수 있으니까 살짝 한 번 더 발라줄게요. 그래서 체크 같은 경우는 일자로 막 예뻐야지 이쁜 게 아니잖아요, 사실. 깔끔할 순 있지만 또 약간의 터실터실한 느낌이 또 훨씬 더 예쁠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주고 큐어를 할게요. 그리고 라인을 이제 그려줄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시잖아요, 그쵸? 제 영상 항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정도는 뭐 따라 하시기가 너무너무 쉬우실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나서 닦아주세요.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롱라이너를 준비를 할게요. 흰색 브러쉬로 라인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자, 여기서 일자 선을 그려주고 일자선을 하나 더.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브러쉬가 워낙 얇기 때문에, 그리고 브러쉬 숱을 좀 이제 쳐서 그대로 넣어주시면 더 잘 되긴 하실 거예요. 선이 두꺼워도 예쁘기는 한데요. 이제 저는 밑에 지금 터슬터슬한 이 아이가 좀 더 튈 수 있게 해주려고 그런 거라서 좀 더 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주고 일자로 선. 이렇게 해주면 진짜 손님 손톱에 엄청 단단하겠죠? 그죠? 진짜 단단할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 진짜 오래 갈 수 있어요. 진짜 엄청 이렇게 두 줄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가로선 그려줄게요. 가로선은 가로부터 한 줄 그려주고 그런 다음에 한 번 더 이렇게 가로로 한 줄 더 그려주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일자로 해주고 일자로 그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시키죠. 우리 매번 동영상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체크 진짜 그냥 쉽게 되잖아요, 그죠? 선만 이렇게 그어주면 되니까. 자, 여기서 하나 조금 더 예쁘게 하고 싶어. 그럼 매직젤을 이제 매직젤을 소환해 옵니다. 매직젤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해주고요. 매직젤을 묻혔어요. 매직젤을 묻혀서 여기에다가 X 이렇게 X 그 다음에 X X 이렇게
플러스 중간에 이렇게 해주면 너무 예쁘게 또 완성될 수 있을 것 같죠? 밑에 미경화가 없어야 돼요. 미경화를 지금 닦아준 상태고요.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큐어. 큐어 살짝. 살짝 해주고, 이따 빼서, 자, 우리 골드필름 준비해줍니다. 골드필름 가지세요. 자, 여기서 이렇게 잘라주고요. 필름으로. 여기서 자, 살짝 찍어주죠. 그쵸? 이렇게. 콩. 다시 제가 이거 장갑을 벗고 시도해보겠습니다. 장갑이 저 손에 조금 터가지고 제가 손톱을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찍고 이게 많이 나오지 않아도 되거든요. 살짝살짝만 나오게 너무 막 이렇게 딱 정형화되게 나오면 별로 안 예쁘겠죠. 스티치로 살짝살짝 나오게 이렇게 해서 조금 귀엽죠, 그쵸? 이렇게 하고 탑하면 끝나요. 좀 귀여운 요런 이렇게 해서 탑젤 발라주고 이렇게 다 이렇게 너무 귀엽다, 그죠? 여성스럽고 색깔을 여러 개 해서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알디 하나로 색깔을 정말 여러 개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알디 말고도 저희가 A, B, C, D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7가지 나온 게 있으니까 꼭 한번 사용을 해보시고요. 체크하트 말고도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여름에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당연히. 여름에도 여름 나름대로 화려하게 너무 여성스럽다, 그쵸?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으시겠어요, 원장님들. 네, 저희 항상 애용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고객분들이 한 분 한 분 더 늘어나고 계세요. 저희가 진짜 네 진심으로 정말 하다 보니 네,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인사 너무 늦었죠? 진짜 너무 죄송하고 항상 좋은 일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